대개는 이제 어릴 때 감염이 되면 불현성 감염이라 그래서 가볍게 앓고 감기처럼 아니면 가벼운 설사병처럼 앓고 지나갑니다.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20대 정도에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 A형 간염이 걸렸을 때 현성 간염이라고 해서 황달을 동반하거나 심한 간염이 나타나서 전신 쇠약과 이런 구토나 뭐 설사 같은 게 나타납니다.